그럼 앞으로 니네가 미적분 가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대칭성과 함수의 식을 굉장히 많이 다뤄. 함수의 어떤 식을 보고 이게 어떤 대칭이냐 무슨 대칭이냐를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그 대칭성에서 잘 들어 얘들아. 거기 일단 13페이지인가? 제목은 무슨 대칭하고? 선대칭. 또 무슨 대칭이요? 점대칭. 이거의 함수의 관계식을 배우자는 거야. 이거는 교과서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는 매년 나와. 알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나 소개할게. 선대칭 중에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인 함수가 우함수야. 우함수가 무슨 축 대칭이지? Y축 대칭. 다시 우함수가 무슨 축 대칭이라고? 어째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우함수가 무슨 축 대칭? Y축이 선이잖아. 맞지? 그다음 우함수 말고 우리 뭐 배웠었어?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건 점 대칭의 대표적인 예인 거야.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선대칭의 대표적인 예. 어떤 바보 같은 새끼가 물어요. 선생님, Y축 대칭 말고 그럼 X축 대칭 함수는 없습니까? X축으로 일반적으로 대칭시키면 함수가 아닌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함수를 X축 대칭시켜라.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세로로 그으면 몇 번 만나죠? 두 번. 그러니까 X축 대칭인 함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다가. 세로 줄거서 몇 번씩 만나는 것만 함수로 정해? 한 번씩 만나는 거. 이게 우리가 수태에서 배웠던 함수의 정의잖아. 맞지? 그래서 X축 대칭 함수라는 건 없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Y축 대칭만을 따진다고. 다항함수식으로 얘기해봐봐 얘들아. 첫 번째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설명할 건 우함수야. 우함수를 얘기하고 선대칭으로 일반화하면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선대칭만 따로 설명하면 어려워하는데. 자, 우함수에 대해서 너네가 적어도 세 개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니까 우함수는 다항함수로 얘기하면 뭐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지? 짝수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짝수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통상 우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함수 fx가 x제곱 몇차 함수야?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x하면 몇차 함수죠? 이것도 최고차항만 따니까 2차 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짝수차만으로 돼 있으면 우함수. 홀수차만으로 돼 있으면 기함수. 짬뽕 돼 있으면 우기함수로 분석이 안 됩니다. 뭘 또 얘기하는 거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우함수와 기함수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제3의 함수도 있다. 실은 그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우함수가 갖는 특징을 가지고 선대칭을 연결하려니까 얘를 먼저 설명하는 거야. 이러면 무슨 함수요? 우함수. 더하기 2 돼 있어도 우함수입니다. 상수항은 차수 취급한다면 굳이 얘기해서 0차라 보시면 되고요. 0도 짝수의 성격이다. 2K꼴로 표시가 되니까. 거기다 K 대신에 0 넣으면 되겠죠. 알아들었지? 원래 0을 짝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없는 얘기야, 수학에서는. 근데 0을 굳이 짝홀의 관점의 성질로 구분하면 짝수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짝수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고등학생들은. 그냥 0은 짝수다. 그래도 무방해. 그럼 여기에 더하기 X4승까지 돼 있으면 대답해. 몇 차?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라. 따라해봐. 짝수차. 짝수차. 이것도 짝수차. 맞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함수? 우함수. 그림 그려놓으면 무슨 축 대칭으로?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짝수차로만 돼 있는 게 다항함수 관점에서의 우함수. 두 번째, 우함수도 앞에서 우리가 지수로 함수를 이거 딱 보면 얘 지수구나 그렇게 알아내잖아. 우리가 어떤 식 딱 보면 이거 지수구나, 딱 보면 로우구나 그 연습하고 온 거 아니야. 우함수도 니네 많이 봤을 거야.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같은 성격을 만족하는 함수가 우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가 만족하는 특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함수에 대하여 라고 나오면 니네가 우함수를 가지고 문제 낸 거구나 를 인식하면 돼. 같은 얘기잖아. 여기 FAB가 FA 더하기 FB다.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얘를 뭐로 찍고 푸는 것처럼? 로그 함수. 앞으로 얘가 나오면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그렇게 인식하고 풀자 이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우함수가 지금 니네 입으로 무슨 축 대칭이라고 그랬지? 자, 그건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그리고 Y축의 식이 뭐죠? 약간 모순적이지만 X는 0으로 표시가 돼요. Y축의 식이라는 건. 그래서 얘가 왜 Y축 대칭, 다른 말로 X는 0에 관해 대칭을 뜻하는지를 내가 소개를 할게. 얘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 실은 이렇게 써있는 식이 아니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F의 0 더하기 X하고 F의 0 마이너스 X하고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해하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써 있는 값들을 아까부터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얘는 x는 0을 뜻하는 거죠. 이 식 자체가 x는 0. 그럼 잘 들어봐. 0을 기준으로 함수 f라는 값은 x만큼 전진해서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나 x만큼 후진해서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나 똑같다의 뜻이 돼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잘 이해 안 되면 그림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y축대칭의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관해서 접으면 완전히 데칼코만이라는 얘기죠. 좌우대칭. 그런데 니네가 알다시피 얘가 무슨 축이죠? y축. 그게 식의 이름으로는 x는 뭐라고요? 0. 그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여기가 1이면 x는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를 딱 지나가니까 x는 0. 이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데칼코만이다. 좌우대칭.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을 내가 fx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읽어봐. 따라해봐. 0 더하기 x. 그럼 이 x를 내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양수. 그럼 얘를 기준으로 x만큼 앞으로 전진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만큼이 x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지칭하는 게 얘야. 맞지? 좀 네 하세요. 근데 그걸 f에다가 씌워놓은 거 맞죠? 따라서 얘가 지칭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맞지요? 그 값과 얘는 뭐 마이너스 x지? 그럼 내가 아까 x를 양수라 가정했으므로 0 마이너스 x는 0을 기준으로 x만큼 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그래프가 무슨 축대칭이니까? y축대칭이니까 x만큼 전진하나 x만큼 후진하나 여기에서 읽어낸 함수값이 똑같을 거란 논리예요. 그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수학에서 a자를 엎어놓으면 올이라고 약속합니다. 전 세계 공통 약속이야. 우간다에 가서 써도 모든이라고 알아먹어. 알겠지? 이런 약속이라고. 이해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함수의 특징식이 되는 거라고? 우함수. 근데 한 번만 더 들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래봬도 이과인데 꼭 y축대칭에 대해서만 다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1로 적을게. 우함수의 활용적 측면으로 보는 거야. 이거 고1 모의고사 때도 많이 나와. 2차 함수 할 때. 따라해봐. 선대칭. 자, 이제 이거를 F에 A 플러스 X. 이거나 니네한테 모의고사 쪽 할 때 설명한 적 있죠? 됐어요. 기대도 안 해. 요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니네가 한번 얘랑 똑같이 해석을 해봐.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X는 0을 얘기하는 거죠. 걔를 기준으로 X만큼 전진하나 후진하나 함수값이 똑같다. 맞지? 그러니까 이 X는 0이 무슨 축이 된다? 대칭축이 된다. 그런 뜻인 거야. 근데 얘는 그 위치에 뭐가 써 있죠? A가 써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보면 주어진 함수 fx는 x는 a에 관해 무슨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대칭을 지칭하는 특징식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괜찮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봐봐. f의 2 더하기 x랑 f의 2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래. 내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몇 차 함수라고 했다고? 2차 함수.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리고 얘는 모든 2차 함수가 꼭지점에 관해 좌우대칭이잖아. 그런데 이미 얘가 뜻하는 게 x는 어디에 관해 대칭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 세로로 그린 식의 x는 얼마고? 따라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뭐 콤마 f2로 표시되고 있다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배우면 이 선대칭이 일반화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에서는 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몇 차 함수밖에? 2차. 그러면 4차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여기를 각각 극소값,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좌우대칭 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x는 2라는 걸 얘가 알려주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극대값의 x좌표를 알려준다는 정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 이해돼 유정? 진짜 이해했어? 그럼 이제 하나 더 물어보자. 여기 좀 봐. 지수함수지? 지수함수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선대칭 맞니? 선대칭 맞아? 이렇게 생긴 게 선대칭이라면 이렇게 접으면 접히는 거. 야, 어떤 축에 관해 접혀? 안 접히잖아. 선대칭 아니지? 어? 그런데 이렇게 써놓잖아? 얘를 fx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는 뭐야? 의욕이 급 떨어져. F 마이너스 X는 뭐야? 3에. 어, 잘한다. 마이너스 X승 더하기? 똑같죠? 똑같죠? 예죠? 그럼 제가 지수함수를 가지고 출제한 우함수 문제가 된다. 알겠어? 얘는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대칭 함수라고? 선대칭. 대칭축의 X는 얼마야? 0. 이해했니? 이해했어? 이 함수의 최소값 얼마게? 최소값 1에. 왜? 0일 때. 왜? X는 0의 대칭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있잖아. 산술기야. 그 대답이 나와야죠. 산술기야.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은 양수 양수. 최소값 2배 루트. 이거 이거 곱하면 1. 따라서 이 새끼의 최소값은 2에서 구성된다 이거죠. 그때 X값이 얼마죠? 0. 이 둘이 같을 때니까. 따라서 내가 이 식만 가지고 두 가지를 먼저 알아낸 거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97학년도 수능 문제 기억 니은을 풀고 있는 거야. 주어진 함수는 우함수이다. 기억. 주어진 함수는 X는 0, 최소값을 X는 0일 때 2를 갖는다가 니은. 그럼 거기까지의 정보만 가지고요. X가 0 넣고 0 늘어가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는 거 맞아? 여기에서 그래프가 가장 낮아야 되는 거 맞아? 어? 최소값이니까. 그리고 방금 니네 입으로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우함수. 그럼 마치 얘가 뭐처럼?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해했어? 이래야 여기가 최소지. 그리고 Y축 대칭이고. 괜찮지? 무슨 말인지? 쌤 여기 가다 이렇게 막 춤추진 않나요? 그럼 여기도 춤춰서 대칭하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해보면 X값이 커져감에 따라 Y도 커져가는 증가함수의 성격을 갖는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알겠지? 그러면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봐. 어, 고마워.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맞지? 얘는 F의 X 마이너스 2 맞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런데 너네한테 그렇게 문제를 친절히 줄 리 없고 따라해봐. GX를 하자. 그럼 이제 얘를 무슨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요이가 얼마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떤 특징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지? 요 관점으로 나한테 얘기해주면 요 자리에 얼마 넣어주면 되는 거야?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차근차근 설명했으니까 대답을 한 거지. 그게 아니라 저 GX를 그냥 던져버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복잡하니까 함수가.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대칭을? 선대칭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나중엔 저걸 가지고 미적분도 한단 말이야.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나와요.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나오고. 그래서 선대칭을 미분하면 점대칭 함수가 돼. 그런 논리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 거기에 전초전인 거야. 그럼 선대칭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선대칭 미분한다 했을 때 그게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좀 괴롭더라도 지금 이걸 공부를 해줘야 돼. 알아들었지? 알겠니? 지금 우리 무슨 대칭 했지? 선대칭. 여기 이해했어? 필기하지 마. 이거. 가면 이제 막 포기하게 될 거야. 여기로 다시 돌아와. 얘를 보면 앞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한다? 함수 무슨 x가? fx가 어디에 관해? x는 2에 관해 대칭.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이 모양만 주지 않아요. 자, 이것도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얘랑은 모양이 달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전진 후진이다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랑 얘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자.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게 정의역이야 치역이야? 정의역. 괄호 안에 있으니까. 따라해봐. 정의역의 중점이. 따라해봐. X에 관계없이. 이거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죠?
2. 이거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죠? 그러면 같은 식으로 봅니다. 빨리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나 이거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나 답이 똑같죠? 그래서 얘랑 동치인식 중에 하나가 f의 2a-x가 fx랑 같다가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면 얘랑 얘도 같은 의미로 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는 솔직히 얘가 이걸로 가는 과정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설명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이거야. 쫄지 말고 잘 봐. 얘가 어떻게 하면 일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여기다 x 대신에 뭐든지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1 넣으면 여기도 1 넣는 거고 2 넣으면 2 넣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다 내가 x 대신에 a-x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봐. x 대신에 뭘 넣는다고요?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뭐 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만 니네가 덧셈 계산해봐. 뭐 나오지요? 2a-x니까 얘 나오는 거 맞죠? 이건 a-a-x니까 a-a 더하기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만 남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서 1로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 맞죠? 하지만 이딴 행동을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왜 같은 걸로 바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이해했어? 그걸 내가 한 큐에 보는 방법을 강의한 거야. 정의역의 중점이 특정 숫자로 나오면 항상 그 숫자에 관해 선대칭이다. 다시 정의역의 무슨 점을 구하자고? 중점. 그게 x값에 관계없이 숫자로 딱 떨어지면 항상 걔는 선대칭을 뜻하는 식이다. 알아들었어? 어. 그럼 이거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2. 그럼 이거 이거 더해서 2로 나눠도 얼마? 그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선생님한테 출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지도 모른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그럼 되게 어지럽겠죠. 이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나랑 수업한 사람들은 이거부터 공격하지. 따라해봐. 정의역의 중점이. 더하면 4죠. 2로 나누면 2죠. 결론 저 세 개는 같은 식이다. 알아들었니? 따라서 얘가 나오건 얘가 나오건 얘가 나오건 관계없다. 이해된 거야? 자 그럼 한번 기회를 줄게. 주목. 내가 여기다 10-x랑 같고 f까지 딱 썼어. 자 여기에 뭘 써주면 이 네 개가 똑같은 식이 되는지 네가 얘기해봐. 이왕이면 요 순서로 부르면 좋잖아. 답 맞아. 마이너스 u 더하기 x. 이해했죠? 이거 이거 더하면 얼마? 4. x값에 관계없이. 2로 나누면 2. 따라서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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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누구에 관해? 2에 관해 무슨 대칭? 선대칭. 우리 무슨 대칭 배운 거야? 아직 뭐 안 배웠죠? 점대칭 안 배웠지. 지금 니네 상황상 점대칭을 설명하면 수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생겨. 알겠지? 자, 선대칭에서 일단 마무리하자. 이해했어? 점대칭은 삼가함수 들어가면 사인함수와 탄젠트함수가 기함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소개할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단원은 일단 무슨 대칭만 하자? 선대칭만 하자. 괜찮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아까 안 풀었던 문제가 17번인가? 그거 봐봐.